2회 2호를 했습니다. 2회 2호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요? 가족. 그렇죠. 가족 소개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쪽은 누굽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맞습니까? 네. 총 3가지 배웠어요. 이쪽은 누굽니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고향입니다. 이런 거 배웠는데 지금 시험지에 틀린 게 좀 많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틀린 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틀린 게 많이 보이네.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거네요. 그래서? This is my family. So, this is my family. 어떻게 쓰죠? F-A-I-N-Y.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F-A-I. F-A-I. I-N-Y. 자, 소리가 family잖아, family. 그렇죠? 네. Family.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이건 페이미고요. 이건 페이미. 얘는 페이울리인데 페이 푸에이울리 페이리인데 패밀리는 어디도 없는데 얘가 누가 페 소리를 낼까요? 하고 A 그 다음에 M. 자, 미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미 소리 내는 건 낼 수 있는 건 M L. M. 어? M 하고 뭐? M I. M I죠. 세미 됐어요. 그 다음에 을리 소리 내는 건 M I. 그렇죠,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 내면서 쓰기 연습하라는 게 이거 쓰면서 FA 쓰면서 내가 연습하면서 이거 쓰면서 무슨 소리 내겠어요? FA 이거죠. FA 그 다음에 얘는 미 무가 아니고 미죠. 무하고 이가 합쳤으니까 무하고 이가 합쳤으니까 FA 미 그 다음에 FLY FAMILY 알겠습니까? This is my family. 가족이라는 family 같은 단어는 채연이가 5학년이니까 기본 단어예요. family는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로 소개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나의 아버지예요. This is my father. 이쪽 고우에 올려놔줘. This is my 마찬가지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this is my father 어떻게 쓰죠? T-H-E-R 그렇죠. 자, 그리고 한결이 선생님이 숙제 추가로 준 거 있잖아. 그거 다 했어요? 숙제 추가로 준 거예요? 카톡에 선생님 뭐 보내줬잖아. 선생님이 아, 그거요? 너 세롭이랑 한별이 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그동안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보내줬잖아. 안 왜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어, Father 아주 잘 썼습니다. 자,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가 어떻다 라는 얘기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걔는 귀여워요. He is cute. 어떻게 쓰죠? C-U-T-E. cute 뜻이 뭐죠? 귀여운. 그렇죠. cute 뭐 예를 들어서 cute dog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귀여운 강아지. 그렇죠. 귀여운 개, 귀여운 강아지 이런 뜻이죠. 그럼 cute는 귀여운 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비동사. 그렇죠. 합쳐서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귀엽다, 어떻다가로 바뀐다 했죠. 그는 귀엽지 않다는 뭐죠? He isn't cute. 그렇죠. He is not cute 하면 되고요. He is not을 줄여서 He isn't cut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귀엽니? Is he cute? 오케이. 비동사가 이렇게 된다는 건 코로나 기간 동안 배웠습니다. He is cute. Is he cute? He is not cut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는 매우 귀엽다 하고 싶으면 he is very cute 이러면 돼요. very의 뜻은 매우라는 어찌십니다. 어찌 어떤 여기 있네요. 선생님 어찌 어떤을 표시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여자가 매우 귀여우면 뭐라 그러면 될까? 그 여자가 매우 귀여우면 she is cute. 그렇죠. she is cut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궁금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그는 엄청 커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는 엄청 큽니다. he is very big. 그렇죠. 이번엔 very가 들어갔네요. very big. big의 뜻은 큽니다. 또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크다가 됐는데 very가 끼어들었으니까 매우 크다가 됐죠. he is very, very big. He is very big. 그는 매우 크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very big?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고 있죠. Is he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친절해요. He is very kind. 그렇죠. 계속해서 He is very kind 어떻게 쓰죠? K-I-N-D. 그렇죠. 훌륭합니다. 여기에 선생님 지금 cute하고 big하고 kind 다 했어? 모르는 거 없어? 모르는 거 별 모르는 거 별표하고 별표 없어지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네. 근데 스펠링 물어야 돼요? 일단 소리 낼 수 있게 한글 보고 그 한글에 해당되는 영어 소리를 말할 수 있게 연습해줘. 오케이. 네. 얘들 공통점이 뭐죠? 어떤 전부 다 어떤 시니까. 그렇죠? 뭐랑 합쳐갖고 비동사랑 합쳐갖고 어떻다, 귀엽다, 크다, 친절하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매우 친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very kind? 그렇죠. Is he very ki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마야?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라는 표현은 She Brian's cat. 그렇죠. 근데 이러면 이다가 없는데 그녀 브라운의 고양이 이렇게 말해. 브라이언의 고양이 She is Brian's cat. 됐습니까? 자 지금 채연이 시험지에 뭐가 없냐 하면은 얘가 없어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점 찍고 S를 apostrophe S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뜻이야. 지금 이제 채연이가 쓴 걸 하면 그녀는 브라이언 고양이 이러고 있어. 브라이언 고양이. 브라이언의 고양이를 해줘야 돼요. 네. 점 찍고 S에 하는 걸 보고 소유의 의미를 합니다. 네. 고양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렇게 밝혀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신디의 어머니입니다. 고기에 부탁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She is kind. 신디야. Cindy's mother. 반드시 이거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또 나올 거예요. 네. 오늘은 긴 문장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Family 익히시고요.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